그 마지막으로 GBWC 출전작들을 한번 쭉 훑어볼까 합니다. 제 거도 있죠, 물론. 제 거도 있고 되게 멋있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쫙 훑어보면서 괜찮은 작품은 멈칫서서 자세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작년 주니어부 1등 했던 작품. 이게 주니어인가? 주니어가 아닌데? 아무튼 네, 주니어 부분 작년 1등 작품이랑 아 이거 저희 그룹 분위기시기도 하죠. 네, 이진호님의 아 이것도 주니어야? 아니잖아. 주니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오픈부 1등 작품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네, 작년 1등 작품들이 전시돼 있고 이쪽에는 건담 베이스 건프라 콘테스트 작품이라 뭐 일단은 GBWC 위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더즈 챌린지 부분에 네, 벤씨 어우 두색 굉장히 깔끔하게 했네요. 무슨 그거 같아. 뭐지? 그거 뭐라 그래야 돼? 데미드? 약간 그런 느낌의 코팅판? 코팅판 느낌으로 예, 도색을 잘하셨네요. 아, TP 느낌이 나요. 네. 후미나와 곰도 있고. 하얀 악마. 홍진호면 2등 하겠는데? 아, 홍진호님. 외쳐 2. 아,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거의 스크래치입니다. 네. 굉장히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됐어요. 아우 내가 사랑하는 마크2 내가 사랑하는 마크2 네. 어우 이거 반마리 치킨이야. 네. 반반 치킨. 네, 반반 치킨이야. 반반 치킨. 네, 유니콘이랑 벤시를 합친 작품도 있고 굉장히 지금 작품들이 여러가지가 보이는데 어우 아, 뭐지 되게 귀엽네. 빌드를 되게 멋있게 하셨네요. 네. 그리고 네, 꽃에 덮인 건담도 있고 네, 이쁘네요. 네, 되게 지금 멋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기습이라는 작품이고요. 어우, 얘도 굉장히 디테일업도 깔끔하게 됐고 멋있네요. 유니콘 종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다 빌더즈 챌린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빌더즈 챌린지 부분. 네, 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뭐지? 엄청 귀엽다. 어, 여기는 포징이 아주 예술이네요. 이분은 아이 시드 자세. 어쨌든 시드 자세. 정통 시드. 아, 정통 시드 자세. 아, 이거 정말 귀여워요, 지금. 이거 진짜 귀엽네. 네. 못 읽겠어요, 일단. 뭐라고 써있는 거야? 1,000만이었어. 네, 아무튼. 동영상이래요. 네, QR코드로 동영상까지 넣어놨고요. QR코드를 지금 확인 못하는 게 아쉽네요. 네, 아, 굉장히 귀엽습니다. 작품들이 많아요. 알지도 있고 어, 발바토스가 상당히 많네요. 역시 아직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우, 여기는 SD로 디오라마를 만드셨네요. 귀엽습니다. 아, 귀엽습니다. 아 이거 제목 짱이야. 네, 너는 지금 엑시아가 땡긴다. 네. 내가 건담이다. 이 밑에 이거 장난 아니야. 밑에 작품 설명에도 너는 지금 엑시아가 땡긴다가 도배돼 있어요. 아, 아 빵빵 터지네. 아, 네 이것도 제목이 센스가 넘치네요. 폭죽대기 중 폭죽대기. 네, 지금은 폭죽이죠. 이분도 디테일업을 상당히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아, 짐슨 아트인데 패널 라인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어우 여기도 뭐 제스타도 멋있고요. 부서진 마크2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빌더즈 챌린지 부분인데요. 네, 뭐 이렇게 쭉 작품들이 많아요. 아, 이거는 물 표현을 굉장히 잘 하셨네요. 네, 빌더즈 부분의 작품들 계속 감상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오우, 슈퍼 루미나. 와, 이거 프라판으로 빌드 하신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예쁩니다. 위장군인. 그쵸? 위장군인. 위장크림은 막 발라야 제맛이지. 네, 막 발라야 돼요. 네, 막 발랐네요. 아, 진짜. 네, 계속해서 챌린지 부분. 아빠 이거 봐봐. 근데, 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엄마 나갔다. 엄마 나갔다. 엄마 나가서 이제 개판 치는 거죠, 애들이. 네, 개판 치고 있네요. 나이팅게일. 뭐 많아요. 시리 발바토스 많이 보이네요. 주니어네요. 아, 이쪽은 주니어 부분이네요. 어우, 주니어가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건 오픈. 아, 얘는 오픈. 섞여 있다. 또 작품들이 좀 섞여 있어요. 빌더 챌린지랑 주니어 부분이랑. 얘는 주니어 부분이네요. 어디가 주니어야? 어디가 주니어야? 네, 잘했네요. 굉장히 작품들이 많습니다. 어, 여기는 뭐, 장군, 무사 버전 역습에 잘하네요. 아, 멋있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반반 컨셉이 많아요. 네, 양념반 후라이드반 컨셉이 굉장히 많아요. 아, 요 아스트레이더 멋있네요. 아우, 망토가 리얼해요. 네, 멋있습니다. 네, 귀엽삼. 귀엽삼. 네, 지금 뭐 각종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주니어 부분이에요. 전부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빌더즈 챌린지 부분. 어우, 멋있어. 네, 멋있네요. 스트라이크 기반으로 만드신 디오라마 작품이네요. 다리가 저 위에 있네. 불쌍한 놈. 네, 이분은 되게 새처럼 만드셨네요.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 여기 막 네, 디오라마 작품도 있고. 아빠 이것만 찍고. 네, 멋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용 잡으러 가는 네, 아스트레이도 있고요. 풀도 있습니다. 아, 사이코 작품이에요. 나의 친구 사이코 작품. 왜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네, 작품들이 뭐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됐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이거 제가 봤을 때 유튜브 디오라마, 제 유튜브 디오라마 편 참고해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니어 부분인데 이 정도 했으면 엄청 잘했지. 예. 아, 레프는 어디 가도 인기 기차야. 굉장히 많아요. 네, 레프가 정말 짱 많습니다. 아, 다 레프야. 이 동네는 레프 모아놨나봐. 주니어네. 아. 얘도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네요. 캠퍼고 나이팅게일인가? 아, 뭐 여러가지 믹싱 빌드, 나이팅게일이랑 뭐 캠퍼랑 사자비 부품도, 아 나이팅게일이네요. 사자비 부품도 보이고 여러가지 믹싱 빌드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구독과 추천 뉴타입을 한 지리. 그럼요, 뉴타입을 한 지리끼리죠. 아, 이거 저희 그룹분이네요. 저희 그룹분이 만드신 2L이네요. 방패 X자가 인상적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왠지 되게 소녀 감성인데 소녀는 아닌 것 같대. 네. 역시 뭐 각종 멋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진리의 사자비죠. 와, 멋있네요. 색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뭐 작년에 7등 하신 분 작품이 나왔네요. 졸려서 시상식을 겨우 가신. 네. 이것도 반반 컨셉이네요. 네, 사자비의 출격. 사자비 클리어 킷 이용해서 네, 반은 도색하고 반은 클리어를 그대로 살린 작품입니다. 네, 물망초. 아우, 예뻐. 이런 거 예뻐. 아우, 저 안에 네, 풀튼가? 아, 되게 예쁘네. 네, 졸린데 일어난 느낌이에요. 아, 괜찮네요. 아, 이것도 저희 건프라 연구소 그룹 분이죠. 네, 어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드셨어요. 믹싱 빌드도 굉장히 잘 되어있고 도색도 깔끔합니다.
네, 박성균님의 작품. 네, 유니콘 명암도생. 얘는 뭐 EX 건담이랑 합쳐놨네요. 제스타랑. 네, 믹싱 빌드가 좀 이쪽은 많이 보여요. 오, 멋있어. 네. 웨더링이 굉장히 실감나게 돼 있는 사이코 작품이에요. 우와, 여기는 뭐 말이야 말. 아, 예. 믹싱 빌드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나이팅게일도. 아, 이거 약간 애니메이션 풍 도색이네요. 네, 멋있네요. 네, 샤워가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요. 애니메이션 풍 도색의 나이팅게일 작품 멋있습니다. 여기 또 애니메이션 풍 작품이 또 하나 더 보이네요. 네. 피지 마크2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도색을 한 작품입니다. 멋있습니다. 아우, 멋있어, 멋있어. 저 방패는 원래 저렇게 드는 게 맞는 거죠. 아, 이거는. 와, 스트레이트 빌드로 만드셨나 본데? 거의 메가 사이즈 더블 자타네요. 굉장하네. 아, 네. 과메구이 군의 작품이죠. 제가 봤을 때 그냥 배치 받으려고 낸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 네. 이분도. 건돔. 네. 건둠이네요, 건둠. 네. 네, 건담 컬러로 만든 덤이었습니다. 여기도 아주 소녀소녀한 감성을 가진, 네, 벚꽃 에디션. 네, 예쁘네요. 어우, 정말 위에 막 꽃무늬 같은 거 다 칠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칠하셨네요. 예쁩니다. 아빠 미 스파이 로봇 헤드. 아빠. 네, 되게 아이디어가 넘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 여기도, 아, 여기 되게 빌드를 깔끔하게 하신. 네. 형태 자체가 좀 많이 다르네요. 네, 피지 마크2 기반으로 하신 것 같은데. 네, 멋있습니다. 아, 사잡이랑 기사 DR 합친 기잡이네. 네, 믹싱 빌드 HG 기사 DR랑 MG 사잡이로 만들었나봐요. 아, 여기는 해치 오픈이 되어 있는 V 작전 세트 애들이네요. 오, LED가 돋보이는 작품. 네. 아, 아주 비넷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멋있습니다. 이거 뭐야? 나이트 클럽 아니야? 여기 뭐 귀여운 작품들이 굉장히 많네요. 후미나랑 뭐 그런 캐릭터들 이용해서 많이 만드셨고. 아, 그쵸. 남자라면 핑크죠. 남자라면 핑크. 잠깐, 그거 아니야? 또 굉장히 메빌스럽게 잘 만드셨습니다. 뭐지? 아, 뭐 캡슐파이터 게임 장면을 재현하셨나 보네요. 느건담 두 마리네요. 네, 그래서 누누예요. 네, 클리어랑, 네, 일반 판은, 네, 도색을 하셨네요. 멋있습니다. 화제법님. 아, 여기 또 뭔가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와,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메가 사이즈. 네, 전시장에 꽉 차네요. 아, 메가 사이즈 두대로 뭔가, 네, 전우회를 강조한, 네, 그런 작품입니다. 뒤쪽에 녹슨 표현 같은 게 장난 아니에요. 네, 녹슨 표현 같은 게 정말 좋고, 네, 배경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네, 여기도 김호준 님이 만드신 작품이 있는데, 뒤에 PC방이랑 편의점이 완전 디테일해요.
편의점이랑 굉장히 디테일하게 됐고, 저기 뒤에 쓰레기들, 쓰레기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모듈레이션 도색 기법을 사용하셨네요. 피지 중에서는 마크2가 가장 많이 보이네요. 여기도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디오라마 작품이 있습니다. 무슨 동상 같아요. 육탄 유경상 이런 거. 동상인데 제목이 잊혀진 교훈인 거 보니까 뭔가 방치되고 있나 봐요. 여기는 LED가 굉장히 돋보이는 신안주인데. 아, 나 이거 봤어. 뭔가 막 외장도 완전 바뀌었네요. 멋있습니다, 뭔가. 여기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있는데, 자유를 갈구하는 듯한 민건담이네요. 깃털도 멋지고, 굉장히 잘 만드신 작품입니다. 키도 굉장히 커요. 또 굉장히 도색을 뭔가 빛의 방향까지 생각하면서 굉장히 잘 칠하셨고, 뒤에 배경이 경락고 같은 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저기 보시면 막 연인인가 봐요, 저 둘은. 뭔가 뒤에 애완동물도 있어. 굉장히 잘 만드셨습니다. 여기는 김소리님의 작품이고요. 뭔가 약간 니케? 뭐 그런 분위기네요. 동상 같은 느낌으로. 배경이 겁나 디테일해요. 악마 같은 얼굴을 가진 하얀 악마. 악마의 하얀. 하얀 악마놈이 우리의 자쿠를 털고 있네요. 멋있습니다. 여기 작품도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아요. 특히 저 작은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정성을 들이신 게 막 눈에 보이네요. 멋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장군, 라스트 사무라인데 영화네, 영화. 작은 인형들 도색을 굉장히 신경 쓰셔서 비넷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드셨고, 멋있는 작품이네요. 여기 애기가 푸치카이네요. 푸치카이가 애기인데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드셨네요. 밑에 LED도 번쩍번쩍하는 게 장난 아니고, 작품명이 모성애. 뿔이 달린 거 보니까 마왕족인가 봐요. 역시 반반 컨셉. 이번에 가장 많았던 컨셉이죠. 반반 컨셉. 깃털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멋있는 유니콘이네요. 이분은 레프가 직접 칼을 만드네. 그런 컨셉이에요. 칼 작업실을 재현해 주셨네요. 어우, 복잡해. 굉장하네요. 대장장인가 봐. 디테일업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쓴 작품. 그리고 여모 어제도 보셨죠? 제가 만든 거. 제가 만든 작품이고요. 어제는 안 보였지만 오늘 보시면 뭐 LED도 들어와 있어요. 막 약간 무중력 상태를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 뭐 이런 작품입니다. 썬더볼트를 이용한 약간 디오라마. 여기 사람의 신경 많이 썼는데, 가슴에 잘 보면 총알 자국도 있어요. 피도 튀었고. 제 작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보이네요. 여기 뭐 물표현제를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거 뭐 배경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물표현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잠수한 축복구도 있고, 바깥쪽에 차 전용 축복구랑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저쪽에 보시면은 짐승아도 싸우고 있네요.
이거. 우리 연애할래요. 예. 아우, 진짜. 아, 네. 직원담이 고백하는 장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헬기라도가라는 작품. 네, 굉장히 이것도 배경에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솜으로 약간 연기 표현하신 게 되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멋있는 작품이 정말 많죠? 이쪽은 또 뭐 무슨 육전형 건담을 약간 이용한 것 같은데, 네, 잘 만드셨네요. 엑시아드 더블. 이렇게 각종 멋있는 작품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아, 이거 안 찍었네. 아,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 같은데 1:80 크샤트리아를 만드셨나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어우,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하지? 유니콘이랑 발바투스를 좀 합친 느낌? 네, 악마 같은 느낌으로 만드셨네요. 오니가이. 네, 오니가이. 옛날에 제가 했던 배트가이가 생각나는군요. 이번에는 저희 연구원 중에 한 분이죠. 출품을 하셨어요, 이번에. 네, 수석 연구원 황정환 군이 등에 티셔츠 보여주고. 네, 조리증 티셔츠 입고 왔네요. 역시 수석 연구원. 이번에 작품을 출품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컨셉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아스트레이 시리즈 외전격에서 나온 네뷸라 밀출 MG화 시켰습니다.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작품 한번 보시죠. 일단 MG로 없는 거를 MG로 만드신 거죠? 네. 아. 기본 서체 블리츠에다가 이제 무등급으로 나온 애들 이제 부품을 미싱 빌드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대 좀 하시나요? 기대 안 한다. 아, 기대 안 한다고? 만년 인기상. 그래도 인기상도 받은 적 있는 친구라서 네, 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럼 만드신 분의 인터뷰를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정판을 가득 사신 분을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기다리셨어요? 한 9시부터 와가지고 5시간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 네. 아, 뭐 사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8개 샀는데요. 네, 아우, 굉장히 많이 사셨네. 사자비는? 비싸서. 아, 비싸서? 사고 싶었죠, 비싸서. 네. 알았습니다. 어디서 온? 인천 부평에서 왔어요. 성함? 이건주요. 네, 인천 부평에서 오신 이건주님은 4시간 만에 득템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추천 알죠? 네, 했죠, 이미. 네, 추천 빵빵빵.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 무려 반다이 많고 직원분을 만났습니다. 아닙니다. 알바입니다, 알바. 알바. 알바입니다. 네, 알바 만났는데, 알바한테 기획기도 물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아, 그죠. 그래도 이제. 아, 그런 거 하자. 어떤. 알바 힘든가요? 아유, 정말 꿀입니다. 네. 정말 반다이 최고입니다. 반다이 매직 정말 최고입니다. 여기서도 반다이 매직을. 반다이 사장님한테 한 말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고. 네, 네, 반다이 알바는 쿨 알바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추천은 했습니다 이미. 네, 감사합니다. 귀엽네. 컴프라 월드컵 2017 이렇게 관람을 마쳤습니다. 몇 분들 인터뷰도 해봤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잔치니까 직접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접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추천은 유튜브로 가는 지름길. 네, 그렇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유튜브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우린 또 언제 본담.